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이달 중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습니다. 강희엽 대광위 위원장은 8일 인천 검단 지역 광역교통을 점검한 뒤에 5호선 연장과 관련해 지자체 간 노선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대광위에 노선 중재를 위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이어 이달 중 중립적인 평가단을 구성해 각 지자체가 제출한 연장안 중 하나를 선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. 특히 강 위원장은 노선 결정이 늦어질 경우 사업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.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GTX D 서부권 광역철도의 예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. 거기에서 도시철도 5호선 연장에 그 경제성 문제까지도 지적이 될 거란 말입니다. 그러면 이제 얘는 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거든요.